가나자와는 일본 금박의 99%를 생산한다. 거리에서는 다양한 금박 가게를 볼 수 있다. 생활용품, 부채, 장식물 등 다양한 제품에 금, 은, 백금 등을 얇게 붙인다.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역시 복을 부르는 금박 고양이다. 금이 피부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윤기와 탄력을 더해준다고 해 다양한 화장품도 개발되고 있다. 금은 영원히 변치 않음과 부를 상징한다. 그래서 누구나 금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금박은 사찰이나 불상을 입히는 종교적 신앙심에서 시작돼 최근에는 여학생들도 관심을 갖는 미용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것은 다양한 기법이 모두 들어간 병풍이다. 네, 그리고 특징은 日本の天平時代から続く砂子細工、金銀砂子細工という非常に難しい技法で作ったものです。で、これはすべて金箔であったり銀箔であったり プラチナ、それから金箔を細かくして作るあの金粉、金のパウダー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の実のところは銀箔を変色させた黒く変色させた上に金粉パウダーでこういう模様を作って軸のように見せてます。새 한 마리에도 수많은 기술이 들어가 보는 각도마다 다르게 반짝거린다. 그런데 이 공예점에서 제일 유명한 곳은 화장실이다. 실제로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금박으로 벽을 입혔다. 私も金箔屋でしょ。で、金箔で一番楽しんでいただけるとこはどこかなって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よ。で、皆さん観光されると必ずおトイレ使われる方が多いですから。 じゃあトイレ入っていただいて、わ金箔とプラチナだって喜んで楽しんでいただくサプライズですね。 여성용 화장실은 금박을 입혔다. 그런데 남자용 화장실은 백금을 사용했다. 아마리 긴다도 男の 바이와 긴장してしまって出るものが出なくなるから ちょっと落ち着いたプラチナにしました。 이렇게 꾸미는데 2천만엔 2억 원 정도가 들었단다.